15분 전입니다. 네, 15분 전입니다. 종료 15분 전입니다. 네, 15분 전입니다. 혹시 마킹 안 하신 분들은 네, 지금부터 마킹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제가 그때 정말 간과했던 게 이 한 문제를 헷갈리면 넘겨버려야 된다고 분명 저는 배웠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? 그 답 나와 있는 거 안 보인다? 그럼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시는 거죠. 그럼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시는 거죠. 이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. 사람 욕심인지라. 이거에 시간을 다 지체해버려가지고 나중에 끝에 문제들을 거의 홀라당 시간 여기서 다 날려먹었는데 한 40문제 넘고 40문제 못 푼 것 같아요. 그게 다 거의 독해인데 울고 싶었어요. 저 그 말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조세호 씨가 시간 내에 그래도 끝까지 다 풀었어요. 알씨만 2시간 풀었는데 딱 맞춰서 풀었어요. 2시간 동안 알씨만 풀었어요. 뭐라? 다 풀었다고? 찍은 게 아니라? 제가 진짜 바보짓 했구나. 아 이러면서 막 되게 후회를 많이 했죠. 엘씨랑은 다르게 알씨는 시간 관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그런 연습을 못 하시고 너무 진짜 내용과 독해, 문법 이런 것만 너무 집중하고 막상 시험장에서 필요한 시간 관리 스킬을 연습 안 하시고 가시면 마지막에 막 20문제, 30문제를 못 풀고 나오면서 거기서 다 무너져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처음으로 시험을 제대로 공부하고 보시는 분들은. 그래서 허정비 씨는 좀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저의 패착이죠. 제가 너무 꿀값 떨었죠. 그냥 시키는 대로 알씨만 풀었어야 되는데 리스닝을 포기하지 말자. 엘씨를 포기하지 말자. 3주 차 때는 나 이제까지 뭐 한 거지? 이러면서 되게 그때 많이 좌절을 많이 했었어요. 슬럼프였어요. 여기서 더 나갔다가는 내 뇌가 완전히 과부하 상태로 터져버릴 것 같고 다시 첫 주로 돌아가서 리스닝을 포기하지 말자. 네. 나는 그냥 차라리 여태까지 공부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 보고 싶어. 더라고요.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. 근데 RC만 꼴랑 보고 LC는 안 포기하라고? 아유, 그러면 이건 참 좀 그런데. 약간 섭섭한 생각이 또 나중엔 들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아, 몰라. 어쨌든 RC를 내가 지금 판다고 이게 바짝 오를 거 아니면은 LC도 볼 생각으로 하고 LC도 공부하자. 그래서 둘 다 봐서 내가 과연 점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걸 하자.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궁금하잖아요. 진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앉아서 공부를 해봤는데. 그래,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점수가 나오나 한번 봐보자. 이 생각으로 둘 다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, 그냥.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정민 씨는 네. 어떻게 보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토익 시험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. 네. 제대로 완전체를 네. 풀고 싶었던 거예요. 네. 위로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. 아니, 위로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. 저 기분 나빠요. 아니요. 제가 봤을 땐 첫 시험은 찍어서 90이라면 두 번째는 풀어서 90인 것 같아요. 풀어서. 가만히 있어. 전혀 이유가 안 됩니다. 매기는 거예요. 아, 죄송합니다. 자, 어쨌든 그 RC는 그대로 90점이 나왔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거북이 팀은 총 55점을, 토끼 팀은 총 160점을 상승시켰습니다. 이게 뭐 일관적으로 말씀